여러분과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대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So Moses went back home to Jethro, his father-in-law.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설득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고집을 부리면서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심으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 제트로에게 돌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Please let me return to my relatives in Egypt. 제발 이집트에 있는 제 친척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모세 said. 모세가 말을 합니다. I don't even know if they are still alive. 그들이 아직 살아 계시는지 나 그것조차 아직 지금 생사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우리 친지들이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직 자세히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없었던 것이. Go in peace, Jethro replied. 그러자 장인이 평안히 가게라고 답변했습니다. Before Moses left Midian.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기 전에 장인과 함께 살았던 그곳을 떠나기 전에 처가를 떠나기 전에 The Lord said to him.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Return to Egypt. 이집트로 돌아가라. For all those who wanted to kill you have died. 이는 너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이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여전히 미디안에서 꾸물거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장인한테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승낙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너를 죽이려 했던데 다 죽었다. 이제 가라 제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So Moses took his wife and sons, put them on a donkey. 그래서 모세는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put them on a donkey, 당나귀에 그들을 태웠습니다. And headed back to the land of Egypt. 그리고 이집트 땅으로 향했습니다. In his hand he carried the staff of God. 그리고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가라고 했지. 가족을 전체 데리고 무슨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시내산에서 나타난 그곳으로 다시 오라고,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 가서 정착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 물론 가족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가족보다도 그 하나님의 그 미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베드로도, 다른 이제 사도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랑과 함께 잠깐 3년 반 동안 이제 사역하시고 이제 하늘 다시 올라가신 그이 중요한 시점에 아이고 제 가족 덜 봐야죠.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 쫓아다니면 24시간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마다 그 상황이 다 달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가족을 더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 살게끔 그래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가정의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를 부르신 거지. 모세 가족들하고 안전하게 가족을 생각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는 여전히 한 발짝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간 상황이라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The Lord said to Mose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모세가 출발하니까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When you return to Egypt, 네가 이집트로 돌아갈 때, see that you perform before Pharaoh all the wonders I have given you the power to do. 자, 이집트에 가서 반드시 해라. See that.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주의하라. 반드시 하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You perform before Pharaoh all the wonders. 내가 너에게 하라고 준그 능력의 그런 모든 이적, 기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반드시 행하라는 거. But I will harden his heart. 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지는 거에 대해서 모세는 절대로 당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미리 지금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리라. So that, 그래서 왜 강퍅하게 그 이유는 뭐냐면, He will not let the people go.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보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강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구원하라고, 구출하라고 하시는 것은 또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해서 또 구원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자,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거, 하나님 그냥 심심해서 아니 모세 약 올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 다 있으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잘 몰라요. 어떤 환경이 닥치면은 이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막 하나님께 막 애원하고 또는 불만을 품고 왜 저는 이렇습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then say to Pharaoh. 자,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해서 그가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해라. 지금 두 번째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집트에 가면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기적을 행하는 것과 두 번째 행하는 일은 내가 그의 마음을 강퍅해서 보내지 않게 될 것이니 두 번째 네가 해야 될 것은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게두 번째입니다. Israel is my firstborn son. 이스라엘은 나의 장남이다. 내 맏아들이다. And I told you.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했다. Let my son go.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를 전제하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라라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So he may worship me. 그래서 그가 나를 경배하도록 내 아들 첫째 아들을 보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But you refuse to let him go. 너 파라오, 너 페로, 이집트의 왕, 너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내 맏아들, 내첫 아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So I will kill your firstborn son. 너의 맏아들은 내가 죽일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맏아들을 보내지 않았으므로 내가 네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바로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다는 걸 바로는 모릅니다.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 많은 종교인들, 많은 악한 자들
그들이 왜 하나님께 악한 짓을 하는지, 왜 하나님을 대항하는지, 왜 그토록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있어.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심판을 나타내시고 온 땅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이렇게 예비하신 것이 바로는 천히 쓸 그릇입니다. 네. 이 말을 분명히 바로에게 말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했는데 모세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했죠. 처음에 했었어야 돼요. 처음에 바로가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는 이 말을 했었어야 해요. 하지만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면 모세가 얼마나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모세가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잘하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잘하게.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At a lodging place on the way, the Lord met him and sought to put him to death. 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가는 길에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숙소에서 the Lord met him.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And sought to put him to death.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고집부린 모세를 설득하셔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보내셨는데 겨우겨우 등을 떼밀고 보내셨는데 갑자기 도중에 이집트에도 가기도 전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면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Then 그때에 Zipporah took a flint. 그 부싯돌. 그 당시에 이제 칼 대신에 썼던 이 부싯돌을 쓰면은 가늠의 염려가 없다고 해서 할례를 할때이 부싯돌을 썼어요. 이 부싯돌을 가져다가 cut off her son's foreskin. 그 아들을 할례해줬습니다. And touched Moses' feet with it. 그리고 그것을 그 표피 껍데기를 모세의 발에 달수 있도록 던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said, "Surely you are a bridegroom of blood to me." 피를 흘린 그 피로 산 신랑. 그러니까 피의 신랑이다. 이 말은 뭐냐면 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 신랑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셨잖아요. 교회를 그분의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시민으로서 하나님 공동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공동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마찬가지로 피를 흘림으로 그 신랑을 산 겁니다.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그 신랑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만이에요.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죽었을 그 신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So he let him alone.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내버려 두신 거죠. It was then that she said. 그래서 그녀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A bridegroom of blood. 그렇죠? 피를 흘렸어요. 모세가 피를 흘렸었는데 모세가 죽는 거를 대신해서 그 아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모세가 살게 된 것입니다. Because of the circumcision, 그 할례 때문이죠.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이 모세의 아들은 두 명이에요, 그렇죠? 그이두 명인데 첫째는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면 모세는 계속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고 있어요. 어머니 친모가 모세를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그 부모가 모세를 할례를 시켜줬겠죠. 그래서 모세는 그 할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방인 여자 그 시포라하고 결혼해서 첫째 아들 낳았을 때는 할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이제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서 그 세상 일에 빠지면서 세상 일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를 할례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 즉 사도로서 그 일을 수행하려고 이제 떠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 즉 하나님의 사도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 대사로서의 자격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의 육체가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능력, 뭐 이렇게 우리의 생각, 옛사람 이런 모든 자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바로 육체가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섬기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육체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그 둘째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으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제거되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때만이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Now the Lord said to Aaron.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의 육체가 제거된 이후에 Now the Lord said to Aaron.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킨 후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법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우리 육체는 아무 쓸모없어요. Now the Lord said to Aaron.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Go to meet Moses in the wilderness. 자, 이제 모세가 준비가 됐으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만나러 가라. 만약에 모세가 그 둘째 아들을 할례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십보라가 했죠. 할례는 모세가 한 것이 아니야. 왜 십보라가 했습니까? 왜냐하면 모세하고 십보라하고 분명히 논쟁이 붙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둘째 아들까지 할례를 행하려고 하자 십보라가 반대를 했겠죠. 그런데 반대를 행한 거에 대해서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어떤 계명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 모른다. 여기 미디안에 왔으면 미디안의 법을 따르라.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십보라도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으려고 했을 때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십보라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할례를 행하고 그 피를 모세에게 묻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어야 되는 그 피를 둘째가 흘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So, 그래서 he went and met him at the mountain of God. 그래서 아론이 가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서 그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Moses told Aaron all the works of the Lord with which he has sent him.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을 아론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And all the signs that he had commanded him to do. 그리고 그가 명령한 모든 징표들, 사인들도 행했습니다. 아론에게는 이렇게 다 행했어요. 하지만 바로에게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머뭇거렸죠. 29절부터 31절입니다. And Moses and Aaron went and gathered together all the elders of the children of Israel.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And Aaron spake all the words which the Lord has spoken unto Moses. 그리고 이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들을 다
장로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And did the signs in the sight of the people. 그리고 아론이, 아론이죠. 아론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뭐 그런 모든 기적들, 그런 징표들, 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 징표들을 다 행했습니다. 아론이요. 그러면 아론한테 모세는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And the people believed.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 사람도 처음에만 믿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믿음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믿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또 믿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기억해 두시고요. And when they heard that the Lord had visited the children of Israel,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자손들을 방문하셨다라는 것을 듣자, and that he had looked upon their affliction,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이제 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then 그러자 they bowed their heads and worshipped, 그들의 고개를 숙이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관련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He has blinded their eyes and hardened their hearts.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blinded 가리셨고 and hardened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누굽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자녀들. 네. 이상하죠.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녀들도 강팍하셨어요. So that 왜 그러냐면 they cannot see with their eyes.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And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으로 또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왜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면 and turn and I would heal them. 그들이 돌이키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고쳐줘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 아닌가요?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하나님께 악했기 때문에 그들 용서하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가리신 거죠. 이건 이제 관련 이 구약에서 나온 다운 인용된 말인데 그 구약의 구약의 상황을 계속 보세요. 열왕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정말 뭐 사사기라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도 때로 막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육체는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순간순간 대적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참으로 애통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Therefore God has mercy on whom He wants to have mercy.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고 싶으신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요. And he hardens whom he wants to harden.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신 것입니다. 9장 20절에 But who are you?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건다 하나님 때문 아니냐고. 근데 우리가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19절 내용이고요. 20절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But who are you? 너는 도대체 누구냐? Human being. 너 인간이냐? 인간인 주제에 to talk back to God. 하나님께 그렇게 대꾸를 할 수가 있느냐? 네가 지금 누구한테 대꾸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Shall what is formed? 이 빚어진 자, 지어진 바된 자가 say to the one who formed it. 그것을 지은 자에게 이런 말할수 있느냐? 어떤 말이냐? Why did you make me like this?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찰흙으로 뭔가 만들어 보신 기억 다 있으시죠? 찰흙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만들어 본 적이. 그러면 이제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런 그 만들어진 것이 갑자기 입이 달려가지고 왜 나를 이 모양을 만들었냐고? 너 정신 없는 거 아니냐고? 너 기술이 있냐 없냐? 생각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왜이 모양으로 하십니까? 만들었습니까?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영광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그분은 그럴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의 자격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우리는 다만 그분이 보내실 때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무 쓸모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 존재가 그분께 할례를 받고 그분께 열려 있어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